그날 밤의 안 좋은 기억 때문입니다. 바로 이 정류장에서 그녀는 어머니를 차에서 내려드리고 버스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. 하지만 버스는 국화시 모녀를 무시한 채 그대로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겁니다. 화가 난 그녀는 그 길로 버스를 따라붙어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. 그리고 기사에게 다가가 항의를 했다는데 기사의 반응이 어처구니 없었다고 합니다. 아저씨, 여기 차 타야 되는데 왜 안 쓰냐고요. 제가 이미 세군데에 또 사왔는데 너 써달라고. 근데 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침 들면서 침 빼가지고 그냥 갔어요. 실랑이를 하던 기사가 창문 쪽으로 몸을 내밀어 침을 뱉었다고 주장하는 국화 씨. 모멸감에 그 길로 버스 종점까지 뒤쫓아갔다고 합니다. 사과라도 받아낼 작정으로 해당 기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심한 욕설. 아저씨 침 뱉었죠? 침 뱉었다 그래 고만해라 좀. 네. 사과는커녕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온 국화 씨 가족은 고소를 결심했습니다. 밤마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딸의 이야기를 아버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. 왜 했는 뒤에 이렇게 했는 뒤에 소리 이렇게 들은 뒤에는 침 뱉었다고. 정말 아파 죽겠어. 나가 한마디를 해줬으면 얘는 일까지는 뭐 고소할 일까지는 없었을 거예요. 그 날리면 너무 저 분해서. 어쩌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 양쪽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. 화해의 가능성은 없을까? 기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버스 회사를 찾아갔는데 기사는 영어도 몰랐어요. 그렇다고 무슨 접촉했거나 싸우거나 뭐 보복 운전을 했거나 그런 것도 되는데 차에 타 단지 못하는 것 같고 찾아와갖고 사과하니까 찾아와 사과해라 해라니까 내가 뭐 내용만 해 사과하지 밑도부터 사과라는데 차고지에서 어렵게 만난 당시 기사는 황당한 건 오히려 본인이라고 합니다. 국화 씨는 차에서 내린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땐 이미 버스가 출발한 다음이라는 겁니다. 그러더니 두 번째 정류장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고 다시 세 번째 정류장까지 따라와 다짜고짜 따지고 물으니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. 감정을 이기지 못한 그 순간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. 걱정하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하지 뭐 어디가 뭔 말이야. 내가 100마디 하는 거 그러다 법에서 어떤 판결을 내가지면 그게 진실이지. 국화 씨와 버스 기사 둘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.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집니다.